서울 성북구에서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건물로 돌진하면서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15일 오전 11시쯤 성북구 동선동에서 일어났으며 이 사고로 인해 차량과 오토바이가 차례로 들이받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제네시스였고 이 차량은 인근을 지나던 포르쉐와 오토바이를 차례로 들이받은 뒤 건물 외벽에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인 A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포르쉐 운전자와 동승자 등 총 4명이 다행히 경상에 그쳤습니다. A씨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마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음주나 마약 복용과 같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사고 원인에 대해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주장에 대해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